이번에 새로 오신 분 잘 하실 수 있을까요? 잘하요, 대신에. 네. 오늘 첫날인데. 활개를 치고 내가 날른다 생각. 난다고. 아이고. 여섯. 아니 근데 그 저기 변 선생님, 뭐 이제 오늘 단식 첫째 날인데 뭐 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뭐 열심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열심히. 뭐. 배 좀 한번 보여주시죠. 배요? 네. 배는 많이 오진 않는데. 돌려 갖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뭐 간단하게 여기서 운동하시죠. 하나, 둘. 그거 싹 들어가셔야 돼요. 싹으로 들어갈 것이 나는. 그래도 저는 제 친구 중에서는 저 배가 제일 없습니다. 제 친구들 이래요. 29개월이라. 거의 만삭이네요, 만삭. 저도 저 뭐야 2년 전에는 배가 이랬었는데 하여튼 뭐 운동하고 해가지고 이런 게 배는 많이 집어넣어. 축적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장기에는. 피부가네. 그거 살가죽이 뭐 어쨌든 그건 뭔 상관이래요. 예, 그 원래 몸은 몸뚱이는 몸뚱이일 뿐이지. 살들아 물러가거라. 지방들아 물러가거라. 시원하긴 하죠. 근데 좀 약간 수분이 있으니까 좀 몸은 무겁죠. 몸이 수분기가 있어요. 오늘이 오시고 나서 단식 이틀째인데 계곡 갔다 오시는 게 숨이 차시죠? 네, 하체 힘이 없고. 하체 힘이 없고, 네. 가슴도 힘이 없고, 네. 이런 적 있으셨어요? 평생, 60평생 사시면서? 한 번도 없었는데. 한 번도 없었던 경험을 하시네. 네, 처음 죽었다 깨어나야지만 몸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팔다리가 덜덜 떨립니다. 팔다리가 덜덜 떨려. 네. 내일은 아마 계곡 못 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요. 단식을 하게 되면은 속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정말 힘들어요. 다른 사람이 이런 배고픈 고통을 겪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요가라도 하시면서 좀 몸 좀 풀어보죠. 예. 우리 몸은 음식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아시죠? 예. 당장 음식을 안 드시니까 어떠세요? 힘도 없고. 생기도 없고. 죽을 것 같죠. 근데 요가 하니까 그래도 조금 살 것 같죠. 조금 기운이 나네. 기운이 나죠. 근데 왜 물을 안 갖고 오셨어요? 물 안 갖고 다니세요? 채소 갖고 온다. 물을 갖고 다니셔야 돼요. 물을 단식할 때는 물을 늘 드셔가지고 계속 노폐물을 빼야 되고요. 그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음식 몸이 돼버려요. 맨날 고기만 먹는 사람 고기 몸이고요. 과일만 먹는 사람 과일 몸이에요. 채소만 먹으면 채소 몸이고요. 안 그렇겠어요? 물만 먹으면 물 몸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육식을 많이 하는데 고통받는 육식에 그걸 먹으면 그 뇌가 마음이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요즘 현대애들이 흉악범죄들 묻지마를 하는 게 불시에 그냥 불안한 마음에 막 그냥 그러니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범죄율이 바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좀 맑고 깨끗한 음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무욕으로 가게 돼요. 욕망이 사라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욕심을 내다가 이 정도면 만족하다는 게 딱 멈춰져요. 수답이 되는 거죠. 수답. 지금 수답이 안 되는 게 문제죠. 현대사회가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 결국은 우리 전 인구가 다 살 수 있고도 남는 아파트인데도
한 사람이 20개, 30개씩 아파트 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몸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걸로 먹어서 이렇게 살이 쪘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녹즙씨만 먹고 과일만 먹고 이렇게 사람을 대하다 보면요. 그 사람의 체형을 보면 머리를 드시고 온 사람, 그 사람 욕망이 보여요. 몸이 심플해지고 날렵해질수록 더 단순해지고 삶이 획기적으로 좀 변화가 일어나요. 안 그러고 갔을 때 바뀌어요, 마음이. 작게 먹게 되고요. 그렇게 돼요.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아마 하고 가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초기에 단식할 때, 아, 짜장면 먹고 싶더라고요. 진짜. 왜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졸업할 때 우리 졸업 선물이 짜장면을 사주는 거였거든요. 그때 뭐 한 300원도 안 했어요. 200원 정도, 150원에서 200원 했는데 그게 먹고 싶더라고요. 저도 단식 끝나고 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안 먹었는데. 그럼 저는요, 어저께도 뭐 선생님이 치킨 같은 거는 최악이라고 했잖아요. 예. 저도 뭐 치킨은 뭐 싫어하진 않았는데, 치킨 먹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뭐, 안 먹어야 될 음식 첫 번째가 그거예요. 치킨이나 뭐 예. 탕수육 같은 거. 그러니까 그게 치킨하고 우리 맥주랑 먹으면은 그게 통증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 예, 맞습니다. 그 정확한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통닭에 튀겼잖아요. 예. 단백질을 튀긴 데다가 거기다 양념을, 다 그 달콤한 양념을 바르잖아요. 그게 혈관 폭탄이, 혈관에 혈이 염증을 만들 수 있는 최악의 상태를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맥주까지 들어갔다? 끝나는 거죠. 맞습니다. 맥주가 생긴다. 치킨. 잘못된 만남이죠. 치킨에 소주는 안 어울리는데, 치킨에 맥주하고는 잘 어울리죠. 오븐에 굽는 거는 뭐 크게 되는 안 좋아요. 아, 오븐에 굽는 거다. 90도 이상이 돼버리면 그게 당독수가 생겨요.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게 유일하게 당독소가 안 생기는 게 찌는 거하고 중탕. 데치는 거가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또 계란도, 이렇게 우리가 보통 보면은 기름에다가 계란을 후라이를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지 말고 물에다 후라이를 하면 돼요, 중탕. 아, 그래도 후라이 됩니까? 그냥 물 넣고 끓이다가요, 거기다 계란 딱 익혀져요. 그럼 기름기 없는 후라이가 되죠. 물로 후라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짜장면도 전혀 기름 안 쓰고 만들 수가 있어요. 맛이 없죠? 맛있어요. 생각보다. 칼국수 면 사갖고 오고요. 면, 그 우리밀 면 팔아요. 이렇게 생면. 그리고 우리밀 그 짜장면 팔아요. 짜장 그거 있잖아요. 네, 소스. 네. 그러면은 물에다가 이렇게 하고 야채 넣고 이렇게. 네. 해가지고 그거 넣어서 같이 끓여서 이런 먹으면 먹으면 맛있어요. 시장님 반찬. 예, 배가 고파보세요. 먹고 싶은데 그 먹죠. 기름이 착 그래 안 섞어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래도 올리브 오일을 조금 쓰려고 갖고 있었는데 우리 진공 선생님 올리브 오일을 뭐 음식에 조금 넣는데요.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막 머리에 기름 나온다, 당장. 그냥 그 정도 민감하고요. 야, 그래서 그 올리브 마지막 남은 거 그냥 탁자에다 그냥 한번 닦고 치워버렸죠. 야, 이렇게까지 싫어하는데 내가 이거 뭐 독을 볼기라고 이걸 하냐. 맞잖아요. 나를 위해서 참 온갖 쓰레기 다 정리해주고, 참, 진짜 스님 우리가 힘들지만 그냥 다 무역의 삶으로 그렇게 우리 갈만 먹고 삽시다 이런 사람이 어딨어요. 음식 더 좋은 음식 해주길 바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도대체가 뭐 더 해달라는 게 아니고 기름 안 먹자고 하는데 거기다가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기름을 짜갖고 새로 왔더라고요. 그리고 뭐 아까워도 뭐 다른 사람 바로 줬죠. 주면서도 좀 내가 찔리더라고요. 내가 안 먹으면서 왜 다른 사람도 그거 안 좋은 거 알면서 왜 주냐는 거예요. 그냥 그게 막 고혈에 볶아가지고 짜내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게 진짜 안 좋고 심각한 건데, 그리고 또 그걸로 또 볶잖아요. 볶는다 이러니까
그냥 독소를 먹는 거야, 독소를. 제일 위험하게 튀김 종류 좋아. 튀김, 다음에 면. 빵, 과자, 피자 같은 거 다 안 되고요. 고기 종류 구운 거가 안 좋아요. 벌써 타면서 이미 벌써 이미 독소가 생기기 때문에 심각해지거든요. 숯불이 그래 안 좋겠네. 정말 안 좋아. 숯불이 제일 많아. 담배보다 더한 거죠. 담배는 나쁘다 하면서 발암물질이 있다면서 그보다 더한 걸 연기 쐬면서 그대로 먹잖아요. 안 그렇던가요? 그래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막 연기 나면은. 참수식.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내가 그러잖아요. 그게 진짜 먹고 싶다면 수육. 그 약초 같은 거 넣고 그냥 수육을 해서 드시라는 수육. 닭고기도 그냥 약초 듬뿍 넣고 그냥 기름기 쪽 빠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드셔야죠. 안 드시는 게 좋고요. 단식 환자는 잠잘 의식을 재워야 돼요. 그냥 무조건. 아니 단식할 때 잠자는 잠 많이 자는 게 좋은 겁니까? 예, 치유가 됩니다. 치유는 잘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의식이 잠들어 버리니까 그때 할 일이 없잖아요. 장기들이 그러면 고장난데 수리를 한다니까. 에... 단식한데 자동으로 내버려 두잖아요. 조용히 멈출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은 저를 방해하지 않고 의식을 좀 편하게 잠들게 하는 거예요. 잠깐만 와보세요. 네, 물을 갖고, 물 갖고 오셨죠? 예. 네, 앉으세요. 네. 아이고, 오늘 단식 3일째인데. 예. 어떻게. 뭐. 어디 증세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제까지는 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뭐 일단은 뭐, 어제가 더 힘드는 거고. 어, 일이 더 힘들어요. 더 힘든 거고. 이제 막, 뭐 3일 지나니까 오늘 아침에 4시 반이었나 봐요. 4시 반에 일어나갔구만. 오후에는 막, 굉장히 힘들어. 원래 2일째가 가장 힘들어요. 예. 2일째부터 몸에 있는 지방들을 태우기 시작하고 쓰레기를 운반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때 충격을 받아요, 사람들. 3일에는 포기가 되거든요, 거의. 예. 기분이 좀 상쾌. 예. 포기가 되고 많이 아마 지방 덩어리들이 많이 빠졌을 것 같아요. 3일째라. 오전보다 오후에 막 그 한 서너 시 되면은 그때는 뭐 힘이 많이 없어. 그때는 왜냐면 평상시에 오후에 막 맛있는 거 만찬을 준비하고 그런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뭐 같이 맛있게 먹겠다 이런 생각하는 시간이니까 그걸 못 먹나 생각하니까 이제 맥이 풀리는 거죠. 단식이라는 거는 끊을 단 밥식이죠. 네. 밥을 끊는 거죠. 네. 그러면은 배만 음식만 끊어야 될까요? 아니면 생각도 끊어야 할까요? 생각도 다 끊어야 되거든요. 예, 지금 가리키는 게 뭘 가리키냐면 평화와 고요 속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원하거든요. 네. 지금은 치유를 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거 완성되는 걸 우선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에너지. 배는 고프고 팔에 좀 뭐 발달에 얻어 힘은 얻는데 꼭 먹고 싶은 게 없어요. 여기는 이제 그런 희망이 없죠. 먹을 수 있는 희망이 없으니까 포기가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더 그런 거죠. 그 주변에 냄새가 나고 그 사람들이 먹는 거 있으면 그거 당연히 먹고 싶은데 네. 여기는 뭐 풀밖에 없고 숲이니까 아예 생각할 뭐 그래봐도 줄 사람도 아니고 뭐 냉장고 뒤져봤자 없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신 거죠. 그리고 잠이 없어지는 거는요. 장기는 그 음식이 들어오면요 소화 흡수하는데 에너지를 쏟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도 분해하고 또 치유를 하니까 잠이 좀 없어져요. 도리어. 잠이요? 예. 여기는 뭐 할 게 없잖아. 예. 할 게 없다 보니까 배도 고프고 막 그냥 잠도 오고. 주무셔야 돼, 그 시간. 한 10시 되면 그냥 잠들었고요. 그래, 주무셔가지고 일찍 일어나셔. 예. 예. 마시면. 그래야 예. 치유가 되거든요. 밤 돼서 10시에서 11시, 12시 이 시간대에 다 주무셔야만 몸을 이제 치유를 하니까. 여기 좀, 이런 데 좀 들어가셨죠? 어휴, 많이 들어가셨나요? 블록 나오셨는데 많이 들어가셨어요. 나중에 우리 아들은 잘 빠지고, 나이 좀 들면 덜 빠지지, 아무래도. 그죠? 예, 그리고 아무래도 먹는 게, 어르신들이, 오래 사신 분들이 막 이것저것 먹을 게 너무 많고, 쌓여있는 게 많으니까, 그렇고, 변 선생님은
요게 이제 내장 지방이 문제였거든. 그 내장 지방의 덩어리 안에 쌓여있는 염증 덩어리들이 모든 온몸에 다 염증을 끌고 다녔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제거가 돼야지만 그래 되고요. 혹시나 집에 가셔서, 네. 붓기만 드셔야 되고, 공복을 15시간 이상 유지하셔야 돼요. 네. 한 7시에 먹었다 하면, 그 다음날, 12시까지는 아예 안 드시고, 아침 시간에 이제 물만, 그리고 이제 그런 거만 드실 거 있으면은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저녁 때 간단하게 그때 드시는 게 좋고요. 하여튼 아침 시간은 일단 무조건 비우셔야 돼요. 공복을 유지하는 시간이 길어야만 이 몸에서 이게 몸에 필요 없는 것들을 태우는 거를 준비를 해주니까 그래야 훨씬 좋아져요. 네, 미리 계약하시지 마시고요. 네, 변 선생님 오늘 3일째 단식인데 몸무게 한번 재보죠 뭐. 예예. 예. 예. 몇 킬로입니까? 그 발 들지 말고요. 역시 사나. 오늘 단식이 6일째고 이번에 7일째 종료하기로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이게 연장하고 있는데 오늘 어쩌실랍니까? 오늘 뭐 사람 많아. 이제 7일째인데 내일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내일까지 만약에 계속 단식을 밀어붙이면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내일 어떻게 가실래요? 차 운전해서. 조심해 가야지. 일단 올라가 보세요. 몸무게 어떻게 얼마나 지금 빠졌는지 보고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60이에요? 예. 10kg 빠졌네요. 60.5. 내려와. 많이 빠지셨네. 예. 그 블룩블룩 하던 거 막 그 윗배에서 블룩블룩 하던 거 거의 빠져나갔네요. 10kg니까 500g 9개 빠진 거네. 그죠? 예. 10kg에서 500g이 지금 그가 부족하네요. 오늘만 하면은, 예? 이거 오늘은 이거 좀 녹차. 예. 예. 오늘 한 1kg에서 2kg까지 빠질 거예요, 오늘도. 한 1kg 빠질 것 같아요? 1kg 빠져요. 그냥 뭐 어떻게 하라고 그냥 오늘까지만 그냥 단식해볼게요. 오늘까지 단식하겠다고? 예. 그럼 6일 단식인데. 예. 그 내일 운전해서 가야 된다니까? 예. 정신 차려요. 아니 뭐 오늘까지 하고 내일은 이제 일어나서 요가하지 말고 내일은 좀 쉬었다가 녹즙하고 드시고 좀 과일하고 먹고 그럼 뭐 한두 시간 있다가 갈 수 있으면 바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가다가 쉬다가 가다 쉬다 하면 됩니다. 그래. 그런 거 뭐 뿌리를 뽑아야 안 되겠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뭐.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면 사람들이 다 독해져 이상하게. 독종들만 모이나 봐. 아니, 그게요. 해보니까 힘은 드는데도 욕심이 나요. 뭐 그렇다고 뭐 자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이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변 선생님, 오늘 6일째인데, 어디 씻고 오셨어요? 예. 견딜만 합니까? 네? 견딜만 합니다. 힘드실 텐데, 그래, 뭐, 참. 힘든다 생각하면은, 저, 몸 자꾸 끌어안고. 저거 지금, 아로니아 가짜 주스 드시라고 내가 갖고 왔어요. 아, 예, 예. 그 좀, 요가도 하기 힘드시죠, 오늘은? 누가 하시겠어요? 가짜주스 현혹돼가지고 이렇게 뭐 그냥 힘이 안 갔다 싶은데 그래 영양가 없어요. 아 주야? 네. 비타민이 참 뭐 참고 참아야 되는 계곡 가서 샤워하고 좀 두드러가면 자꾸 나고 프라나가 에너지가 있거든요. 숲에는 그래서 계곡에 갔다 오면은 물이 떨어지는 곳에서 산소가 공급되면서 거기에 에너지가 있어요. 예. 굉장히 좋은 에너지도 있고 숲에 좋은 에너지들이 있으니까
이런, 이렇게 긴 단식 처음 해봤을 거 아니에요, 평생에. 아, 처음 해봤죠. 예, 이제 집에 가셔갖고 예. 회복을 하셔야 돼요. 예. 생각보다 그게 이제 금방 회복되는 게 아니고, 7일간 단식을 하셨으면 10일 정도의 기간 동안은 굉장히 부드럽고, 그래서 그 거친 음식이라든지, 뭐, 말른 음식, 뭐, 이런 것들은 좀 안 되고. 예, 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시고, 내일 마지막 한 번 더 몸무게 점검하시고, 네. 예, 이제, 내일 이제 유동식, 주스 드시고, 이제, 갈 준비 하셔야 안 되겠어요? 네, 예. 하좀 하죠. 선생님, 오늘 지금, 오늘 내일 가는 날인데, 이렇게 생생하면 어쩌십니까? 글쎄, 뭐입니다. 좀 아쉽습니다. 아이고, 참네. 저도 아쉽네요. 이제 가신다니까. 그래도 아무튼 뭐, 예. 다음에 또 도전하면 한 보름 정도 한번 도전을 해보면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선생님한테 했잖아요. 요게 만약에 건물 지을 때 있잖아요. 그래, 그때 겸사겸사 와서. 그때 뭐 겸사겸사 많이 잡아가면서 내 나눈 도락에 소식할 거 조금씩 해갖고. 예. 그래, 그래, 맞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 맞아요. 생생하시니까 예. 내일 지금 7일째인데, 어머니 소위 완전 참네. 제일 중요한 우리 저 사람이요, 놀래리. 예. 아, 당신이 그렇게 강한 사람인지 몰랐다는 거야. 근데, 네. 괜찮어, 중요한 거는. 맞아요. 아, 문제 없다네. 예. 그래서, 만약에 내일 일어나서 특별하게 진짜 막 몸이 착 가라앉으면은, 예. 또 차 타고 두 시간 반 가는데 좀 예. 위험하니까, 예. 먹고, 그렇지 예. 않으면은, 그냥 가서, 예. 내일도 종일, 예. 그냥 물만 먹고, 그렇죠. 그 다음날까지, 예.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예, 끝까지 한번 갈 때까지 한번 가보죠. 예. 7일 동안에 지금 주스도 한 잔 안 마셨는데 예. 어떻게 지금 오늘 이 상태로 가실 수 있겠어요? 예, 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마지막 몸무게 좀 점검 좀 할게요. 예. 어이구 막 아이고 이거 완전히 청년이 돼서 가시네. 맞습니다. 아이고. 딱 60. 옛날에는 60이네. 그러면 딱 10kg. 뭐, 어쨌든, 어저께 얼떨결에 오셔갖고, 처음 단식한 7일 단식에서,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가는 날까지 한 끼도 안 드시고 가시는 경우가 없는데, 가시기 전에는 제가 주스를 한 잔 드릴게요. 예. 오늘 요거, 목마르시니까 아로니아 주스 한 잔 드시고요. 예. 조금 영양가 있는 주스를 제가 좀 한 잔 드릴게요. 장하십니다. 60이 넘으셔가지고 한 번도 단식 안 했다고 처음에 오셨을 때 배를 그냥 빵빵하게 채우셔갖고 오셨더라고. 예예. 예. 그 뭘 그렇게 드시고 오신 겁니까? 드시기 전에 그때는 좀 많이 먹었습니다. 그때 걱정이 돼서. 에휴, 다 빼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시고요. 글쎄요, 그래도 뭐,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만약에 다시 한,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3-4일 전부터, 소식해서, 정말 진짜 막,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젊어지셨어요. 살이 좀 빠지니까 좀 쭈글쭈글했구만. 아니야, 이게 그 줄기세포가 생겨가지고 젊어지거든요. 예. 네. 얼굴도 이게 좀 젊어지셨는데요, 뭘. 와가지고 이제 사모님도 뵐 거고 기분 좋죠. 아유 참. 잠도 설쳤습니다 이제. 7일 동안 여기 나와 계셨으니까 또 식구 만난다고 설레서 그러셨겠죠. 네. 우리 집에 오면은 사람들이 진짜 네. 못할 것 같다고 걱정하다가도 막상 이렇게 단식에 들어가면은 그냥 다 욕심을 내가지고 다 연장을 하고 그러시더라고. 저 집에서는 참 걱정 많이 하고 야 과연 뭐야, 7일 동안 물만 먹고 할 수 있을까? 좀 걱정 많이 했어요. 막상 와서 하니까, 그 뭐, 더 주위 환경에 있던데, 뭐, 공기 좋지, 계곡 좋지, 스님 좋으시지. 그러니까 뭐, 가능하더라고요. 사람, 사람이다 보니까 뭐, 적응하기, 뭐, 금방 적응하더라고. 첫날이 제일 진짜 사실 고비였어요. 그, 뭐, 대변, 그, 하고서 휴지를 안 쓰니까 물 씻는 것도 좀 고역이었다면서요. 그게 제일 힘들었죠. 아, 첫 번째 힘든 게, 그, 야. 휴지 안 쓰고, 우리는 물로 이제, 물병을 주니까, 물병에서 이렇게 씻어야 되는데,
그게 엄청 고민을 많이 하셨다 하더라고. 보통 사람들 다 안 그럴까요? 아, 제일 힘드는 게 아닙니까, 그거. 하다는, 몰라, 제 개인적으로는, 단식하면서 굳는 것보다 화장실 가서 손으로, 화장실 안에, 휴지 아닌 손으로 씻는 게 제일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막상 또, 화장실 가도 휴지도 없고 물밖에 없고 하니까, 뭐, 선생님 말씀도 좋게 하셨잖아. 아, 그럼 막상 해보니까 또 하겠더라고. 지난 날에 또 비가 오네요. 비가 많이 오네. 어쨌든, 네, 농사를 잘하시고요. 네. 농사 소리가 안 들릴 것 같아요.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네. 드셔보시는 거 어떠세요? 과일죽. 아이고, 최고의 맛입니다. 그거 드시고 가면 운전하실 수는 있으실 거예요. 네. 아, 맛있다. 아따, 먹는 즐거움이 이래 좋은데. 이제 건강한 음식 먹고 사시죠, 뭐. 이제 그거 드시면 이제 운전해서 가실 수 있겠어요? 네. 안식하기 어렵다 그러시던데. 예. 아주 그냥. 되게 무사히 잘 마쳤네요. 아니, 오늘까지 굶으시고 지금 주스 한 잔 드셨어. 예. 가신다네. 예, 7일간 단식을 했네요. 아주 성공적으로. 잘하셔서. 10kg 빠졌더라고. 예. 그리고 완전히 무슨 저게 43살 때 몸, 뭐. 예. 그걸로 가시네. 제가 담배 피울 때 이제 43살 때야. 예. 오늘부로 뭐 그냥 뭐 60kg까지 드네요. 청년의 몸으로 돌아가네요. 고생 많았습니다, 저 때문에. 네. 일주일 동안. 예전에 같이, 얘기 많이 했다, 한 두 시간 얘기했는데, 네. 하다가 뭐, 참, 좋은 얘기 나 진짜 많이 들었어요. 네. 사랑하는 게, 참, 별거 아무것도 아닌데, 전부 욕심내서 나는 게 뭐, 근데 어디 대구에서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놓고, 막, 감동받아. 아무튼 고맙습니다. 예. 마음을 펴니까, 그냥 편해. 오기 전에는 걱정이 돼가 뭐,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물 먹고 사람이 일주일 버틴다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큰 각오 아니면 정말 힘들어. 그렇죠. 우리 사람들 주위에서도 저 지인들도 하는 얘기가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예. 형님 같은 분 아니요. 예. 예. 아무튼 뭐, 예, 잘 뵐게요.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예. 아무튼 고맙습니다. 예, 고생해서 가시고 건강하시고.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건강하시고. 예.